화제 뉴스를 골라서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지난 시간에 고령화의 그늘, 퇴행성 뇌질환, 치매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치매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을 준비했습니다. 네, 파킨슨병. 그렇습니다. 파킨슨병 하면은 작년에 타계한 무하마드 알리라던가 재작년이죠. 2016년. 예, 16년이니까 네. 재작년이죠. 그리고 백투 더 퓨처로 유명한 마이클 제이 폭스가 생각이 나는데요. 파킨슨병에 대한 얘기는 사실 많이 했지만 맞아요. 그래도 원인이 무엇인지 좀 짚어 주시죠. 이제 치매는 기억 관련 세포가 파괴되는 질병이잖아요. 예. 근데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도파민 신경 세포가 파괴돼서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예. 네. 자, 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뿐만이 아니라 파킨슨병도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던데 이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현재 있나요? 근데 치매도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제는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파킨슨병도 마찬가지로 증상을 완화하는 개념의 치료제는 있지만 병을 이렇게 완치하는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직 없어요. 네. 예. 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분비 신경 세포가 파괴돼서 발병하는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병을 완치하려면 이 도파민 신경 세포를 고쳐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 뇌에 있는 모든 신경 세포는 손상되거나 이게 파괴가 되면은 다시 뇌 안에서 이렇게 생성이 안 돼요. 재생이 안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이 도파민 분비 신경 세포를 주입하는 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아, 네. 예. 그럼 주사를 도파민 신경 세포를 이제 주사를 통해서 뇌에 직접 주입을 네. 뚫어가지고 예예. 직접 주입을 하는 방식이죠. 아, 그래요?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본 교토대 연구팀이 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부터 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분화시킨 다음에 이 도파민 신경세포를 그 파킨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했었죠. 네. 예.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팀은 한 6개월 정도 환자의 상태를 본 다음에 네. 네. 앞으로 이제 추가 수술을 진행할 계획인 거죠. 네. 만약 이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 도파민 신경 세포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파킨슨병 치료가 될 전망이죠. 네, 예후가 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이 도파민 신경 세포 그 자체를 활용해서 의의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리포트에서 이 도파민 신경 세포를 조절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됐다고요. 이 연구 성과 이제 미국의 그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연구팀의 결과인데요. 이 연구팀은 이제 그 배아 줄기 세포에서 도파민 신경 세포를 만들었어요. 예. 네. 그 일본 연구팀처럼 이제 도파민 신경 세포를 만든 것까지는 같은데 이제 그 미국 연구팀은 여기다 한 하나를 더 추가를 했죠. 네. 이 도파민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네. 일종의 스위치를 그 세포에다 주입을 한 거죠. 유전자 스위치라고 하면 그 반응이나 어떤 자극 같은 것을 켰다 껐다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레드 기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도파민 신경 세포 표면에 어떤 특정 단백질을 발현시킨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전자를 도입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 표면에 있는 이 특정 단백질은 그 우리가 어떤 특정 약물을 먹었을 때에만 서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약물을 들어갔을 네, 때만요. 그 약물이 이 특정 단백질이랑 결합을 하면은 이 도파민 신경 세포 내부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돼서 예. 이 세포가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약물을 복용했을 때에만 이 신경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도파민 신경 세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스위치를 껐다 켜는 것처럼 그렇죠. 도파민을 분비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현재 상용화 연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근데 미국 연구팀이 현재 생지 실험 단계까지 성공을 했고요. 네.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인체 임상 시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5년 자, 정도요. 정말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철새 뭐 도래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뭐 AI가 검출됐다 이런 뉴스 종종 나오고 있죠. 네. 예.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우리 AI로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AI, 아비안 네. 인플루엔자 그래가지고. 예. 이제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이 뭐 오리나 닭 이런 조류에 특별히 감염되는 독감을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독감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부르죠. 네. 네. 그 뉴스를 보면은 철새 도래지 가운데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게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북 군산, 금강호와 충남 서천, 봉선 저수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이 됐고, 네. 이 금강호 같은 경우에는 H5N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봉선 저수지에서는 H5N9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죠. 그런가 하면 지난주 제주도 하도리 철새 도리지에서는 H7N7형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었죠.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야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게 좀 익숙한 표현인데 네. 뭐 H5N3 이런 표현들이 사실 시청자분들에게 좀 암호 같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H하고 N은 모두 이 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예. 가지고 있는 특정 단백질을 말하거든요. H는 이제 헤마글루틴인, N은 누라미데이라는 단백질인데 네. H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그 세포에 감염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N은 이 세포를 깨고 나올 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이 H의 가짓수가 한 14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N의 가짓수가 한 11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을 시키면은 14 곱하기 11인가요? 아마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 18개 정도 네. 되는군요, 네. H가. 네. 그래서 이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네. H와 N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아형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황보혜경 앵커가 말한 대로 암호는 아닌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고병원성 그리고 저병원성 여부인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럼 고병원성은 우리가 말 그대로 병원성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염도 잘 되고 폐사율도 높다. 그래서 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보면은 뭐 1급 그런 질병으로 속해 있죠. 고병원성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네, 한마디로 더 위험하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고병원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조류 인플루엔자니까 조류에만 감염이 되는 건데 간혹 사람한테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방금 일종 가축 전염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위험성인 경우에는 고병원성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인체에 감염될 우리 어느 정도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는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없어요. 아, 네. 근데 중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중국에서는요. 네, 그 H5N형이랑 H5NA형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H5N6형이라고 2014년 중국에서 이렇게 유행을 한 애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당시 한 15명 정도가 감염이 돼서 네. 한 9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죠. 네. 근데 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도 국내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는 없지만 어쨌든 고병원성의 경우에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위험이 높다는 거죠. 위험이 네. 높다. 네. 정말 흔치는 않은 건데 이제 조류가 걸리는 독감이 따로 있고 인간이 걸리는 독감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독감 대유행의 역사를 보면은 네. 크게 하면 서너 가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H1이나 H3 이런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했었는데 1918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알려진 스페인 독감은 H1N1이었고요. 1968년 홍콩 독감 같은 경우에는 H3N2. 2009년 신종플루라고 불리는 애 있었잖아요. 네. 신종플루 역시 그 스페인 독감과 같은 H1N1이었습니다. 네, 자 이맘때면 되면은 사실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농장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이 참 높은데 네. 철새 도래지나 가금 농장주에 좀 방문할 때는 자제하는 것들 또 개인 위생 관리 이런 데 좀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